송인사한테 딸이 있었어? 네.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넌 어떻게 알아낸 거야? 사모님이 보육원에 지체 장애 아들을 유독 챙기시는 걸 보고 혹시나 싶어서 알아봤죠. 아무튼 뭐 알아내는 데는 귀신이야. 고생했어. 당신을 위한 일인데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. 애쓴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. 최선을 다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. 아, 그럼 타이어에 펑크 난 게 나보다 먼저 송이사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짓까지 한 거죠. 정말 황현수 하는 짓이 상상 이상이네요. 근데 송이사님 제 역시도 안 만나고 그냥 가신 걸 보면 한의사 쪽으로 마음이 기우신 걸까요? 내 연락도 안 받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. 확실한 건 내일 이사회 결과를 보면 알겠죠. 어떻게 됐어? 어떻게 됐어요? 왜? 잘 안 된 거야? 엄마, 이제부터 나한테 부사장이라고 불러. 어? 민혁 씨! 아이고, 네가 기어이 해냈구나. 응, 해냈어. 박상무님께 알려드려야겠어요. 잘 됐다. 이사님. 아니, 부사장님. 축하드립니다. 아름연역 부사장님.